이번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온 북구 포시즌 유황 사우나에서 또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확진자는 다행히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자체와 주요 사업장별 자체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북구 포시즌 유황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5일 여탕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종사자와 이용자가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지인 모임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세를 보이던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시는 폭발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부에서 집단 발생된 그 목욕탕 관련 확진자들은 일단 어제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울산은 16일 현재 접종 대상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85.7%, 2차 접종은 23%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어서 다음 달 26일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만 18세까지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8월부터는 40대 이하도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할 수 있게 돼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전 예약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지자체별 자율 접종도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접종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8월 중에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사업장별로 자체 접종이 이뤄집니다.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3만 명을 자체 접종할 계획인 가운데 현대차 울산 공장도 2만 2천 명을 자체 접종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